어서 오세요. 진짜 여러분들 유튜브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그동안 잘 지내셨죠? 부모님 안녕하시죠? 자, 진지 잡으셨나요? 자, 물어볼 거예요. 독자님들 부모님하고 저 친해요. 제가 따로 연락할 거예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진짜 여만돼 유튜버 유니온메이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끌어갈 주제는 자, 빈티지에 관한 편법입니다. 빈티지라기보다는 워싱에 관한 편법입니다. 데님 워싱에 관한. 자, 내가 직장인이야, 셀러리맨이야, 데님 입을 시간이 별로 없어. 자, 물론 뭐랄까, 부츠로도 에이징된 거, 처음부터 새 거가 에이징된 거 나옵니다. 자, 그리고 데님도 리지드 내가 즐길 시간이 없어.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위하여 워싱된 바지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굳이 ABC가 아니더라도 뭐 더블 RL, 뭐 풀카운트나 뭐 웨어하우스, 뭐 기타 이런 헐리우드 런치마켓, 요놈 제가 지금 빗바닥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자, 워싱 아주 기똥찹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잘안 보인다고요? 자, 그럼 줌업 해서 보십시오. 자, 요놈, 제가 블로그에 관해서, 블로그에서도 포스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워싱 개 박살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내가 셀러리맨이고 직장이 아니라 데님 입을 시간이 별로 없어. 자, 그러면은 리지드를 사서 내가 뭐 친구한테 야, 내가 몇 달간 워싱 입고 워싱 좀 잡아줘라.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봤어요. 자, 아무리 체격이 비슷하고 나이가 뭐 같은 친구라도 체격이 틀려. 아니, 체격이 같다 하더라도 했죠. 자, 걸음걸이가 틀리고 무릎 위 워싱도 틀립니다. 벌집 워싱과 희게 위치도 틀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친구들 보고 뭐 이거 뭐몇 달간 입어줘라, 워싱 만들어줘라, 이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뭐 세컨드 제품을 구매를 해서 뭐 이미 워싱 잡힌 거에서 내가 워싱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나쁘진 않아요. 뭐 이중 워싱 그리 나쁘진 않아요. 그것도 나름 캐릭터에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미 워싱되어 나온 바지들에서 내 워싱, 또 나의 시간과 때 같은 거를 더해서 더 깊이를 더해가는 거,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일부러 워싱 가공 제품들 완전 이렇게 진하게 막 진국으로 안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나의 시간과 나의 워싱 때를 더해서 더 깊이감을 더 해라 해서 약간 2% 부족하게 나오는 것까지 계산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물론 시간과 그런 오래된 빈티지 느낌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겠죠, 기계가. 아무리 샌드워싱 막 날리고 하더라도. 하지만은 내가 입음으로써 여기다가 나만의 플러스를 시키면은 더 데님은 멋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워싱 정석은 그거죠. 리지드 데님을 내가 입어서 나만의 워싱과 나만의 그런 주름 같은 거 내는 거, 그게 워싱 그 리지드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뭐 매물이나 뭐 중고 장터에서도 언제나 리지드나 찐청 상태 좋은 것들이 언제나 가격 높게 형성이 됩니다. 뭐 입어서 워싱 빠지고 뭐 기장 수선이 되고 뭐 색이 빠지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리지드보다는 가격이 낮게 형성이 됩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만큼 리지드는 뭐 내가 더 시간을 더 투자해서 나만의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내말 그리 어렵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뭐다 아는 거뭐 하러 얘기하냐? 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였습니다.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아니, 빈티지의 편법이 아니라 워싱의 편법을 내는 분들 뭐 사포질하고 뭐막 오이 뭐 커피 막 분가루 떨어뜨리고 흙 묻히고 일부러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 편법 말고 이 데님과는 조금 연관이 없지만은 사회생활에 편법 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나라에서 서민들 아파트 아무래도 저소득층들 뭐 장애인이나 뭐 국가 유공자 뭐 노인층 사회 빈곤 계약층들을 위하여 LH 뭐 영구임대 아파트 이런 거 내줍니다. 저렴하게 내줘요. 분명 조건이 되는 사람들한테 나라에서 그렇게 혜택을 줘요. 근데 주차장 보면은 막 BMW 에쿠스가 있어. 항상 상주에 있어. 잠깐 뭐 이렇게 오는 차가 아니라 맨날 상주에 있어. 이거 정당한 거 아니죠? 분명 이거 짱구 이거 머리 굴린 거예요. 편법이 있어서. 자,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뭐제 주위에 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버스 매표소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것도 사회 취약층 뭐 장애 있거나 뭐 국가 유공자나 뭐 그런 분들 우선순위로 나라에서 이분들에게 버스 매표소 이런 거 하게끔 해줍니다. 그 버스 매표소에 뭐 로또도 팔고 복권 뭐 그냥 복권도 팔고 뭐 음료수 과자도 팔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일반인이 접근하기엔 조금 어려운 곳이에요. 하지만은 뭐그 제가 아는 분 그분은 평소에 이렇게 다리 쫄뚝쫄뚝거리고 출근을 하고 쫄뚝쫄뚝거리면서 그 주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퇴근할 때는 똑바로 걸어가요. 뭔 말인지 알죠? 이거 완전 유저 서스펙트야. 카이저 수지.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모르면 그 유저 서스펙트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자식들은 유학 보냈어요. 퇴근할 때는 에쿠스 끌고 다니고 두 다리 똑바로 걸으면서. 자, 이거 분명 편법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극소수 일부만 그래요. 극소수 일부 가지고 뭐 일반화 오류로 시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진짜 막 몸이 불편해서 뭐 국가 유공자고 뭐 그래가지고 선량하게 열심히 사는 분들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런 편법을 쓰면서 뭐 집도 사고 뭐 건물도 사고 자기 자식 유학 보낸 분들도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편법 물론 안 좋아요. 따라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뭐 이런 데님의 편법? 뭐내돈 주고 내가 사가지고 내가 뭐 사포질하고 뭐 기름 묻히고 뭐 입으로 때 묻히고 내 맘대로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입장도 못 됩니다. 자기 자유죠. 자, 그래서 워싱이드 가공된 것과 리지드 가공된 거 매니아들 뭐 따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몸이 자유롭고 뭐 육체적으로 노동이 많고 시간이 뭐 직업이 직종이 자유로운 프리랜서들은 데님 입을 시간이 많아서 리지드를 선호하고 주말만 입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워시드 가공된 데님이 물론 유리합니다. 뭐 리지드 가지고 뭐 주말에만 입는 사람들 다 만나요 진짜. 뭔 말인지 알죠? 뭐 사람 성향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은. 자, 오늘 저희 주제는 그거였습니다. 뭐 워싱의 편법 그리고 사회생활의 편법 좀 매치가 조금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뭐 유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유익했던 안 유익했던 간에 진짜 얄마대 유니온메이드 많이 사랑해 주세요. 뒷담화까지 마시고요.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럼 진짜 얄마대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부디.